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죠? 그렇죠. 지혜선 긋고 중심선 여기 적겠습니다. 절단선 내벽 외벽 이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내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선생님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큰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 먼저 큰 종이를 가져왔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요. 자, 먼저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한번 더. 자, 먼저 땅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땅을 먼저 그렸죠. 자, 땅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지혜를 그렸죠. 이렇게 지혜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이 부분에 하나 그렸죠. 지금 어디 중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땅을 이 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그렸고 여기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하나, 둘, 또 얼마? 3,900만큼, 3,600만큼 떨어진 자리에 또 땅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입니다. 아, 미안해요. 중심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절단선. 여러분들 좀 보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절단선을 노란색인데, 좀 블랙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끝에 착착착착 그렸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이 부분에,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자, 이번 차트입니다. 오늘 차트 8이죠. 2분의 내벽 기초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내벽 기초. 자, 내벽 기초는 이렇게 그립니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 지혜 있고 중심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내벽 어떻게 그런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내벽이에요. 자, 조건은, 자, 1번 내벽. 조건은 시멘트. 자, 시멘트 벽돌 1.0D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철근 바닥, 기초는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은 조족조입니다. 자, 지금 이 건물은 다 조족조예요. 조족조. 자, 조족조 건물은 벽돌로 이루어졌죠? 모두 다 어떻게? 줄기초가 됩니다. 줄기초. 무슨 말이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자, 줄기초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벽에 다 이렇게 기초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기초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시멘트 1.2의 폭은 얼마? 폭은 200mm입니다. 즉, 여기 중심선, 이쪽 중심선에서, 자, 중심선은 선생님이 확실히 그려줄게요. 빨간색이니까. 그 다음에, 자, 옵셋. 옵셋 얼마? 100. 여기서 옵셋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양쪽으로 100. 위로 100. 여기로 100.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GL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제로를 했죠. 여기서 동결선 얼마? 900 밀리미터. 앞으로 이게 무조건 밀리미터예요, 밀리미터. 단위는 무조건 밀리미터입니다. 자, 900으로 띄웁니다. 옵셋. 여기까지 900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자, 기초 바닥, 기초판이죠. 기초판 200. 옵셋 200. 그 다음에 버림 콘크리트 50. 그 다음에 잡석 다짐 200.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어요. 200으로 뛰었어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200. 양쪽으로 200. 선이 이렇게 하죠. 맞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얼마? 100. 또 100. 이해하시겠어요? 자,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트림. 자, 지금 이 옵셋. 자, 옵셋을 이용해서 간격 띄우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TR 트림을 이용해서 선 정리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이거 내벽 얘기하는 거예요, 내벽.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 해치. 해치를 이용해서. 이 부분. 이게 뭐예요? 그렇죠. 철 콘크리트 구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치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잡석 다짐. 뭐 어렵나요? 어렵나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벽, 이번 시간에는 내벽을 했습니다. 내벽, 내벽 기초 그리기.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할게요.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900mm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900. 여기서 여기까지 200. 50, 200.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동결선입니다. 동결선 깊이. 땅에 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이 폭은 여기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쌤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얼마예요, 여러분들? 200이 되죠. 양쪽으로 얼마 나왔어요? 좀 치수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사실은 이 치수, 아, 미안해요. 이 100이에요, 100. 100. 100. 100. 맞죠? 또 양쪽 얼마? 그냥 100이라 할게요. 100. 100. 총 얼마? 200, 400, 600. 600이 되겠죠. 어렵나요,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2021년, 자, 10월 24일, The Best of Best. 최고 안 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사 운영 건축 제도 기능사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캐드를 이렇게 할때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겠죠.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1번이었습니다. 자, 1번. 자, 내벽 기초였습니다. 내벽 그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